코너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서양에는 물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.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화장을 하면 그거를 지우기 위해서 클렌징 크림으로 이제 많이 지운 다음에 그거를 물로 한번 닦아내요. 근데 물이 내 얼굴에 남아 있으면 안 좋으니까 알코올이 들어간 토너를 그때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토너라 그러면 화장솜에 묻혀서 잔여물을 좀 닦아내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. 왜냐하면 우리 화장을 지울 때 좋은 폼 클렌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. 약산성 폼 클렌저들이 있어서 그걸로 잘 제거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토너를 닦아내는 용도로 알코올이 있는 거를 쓰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.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유분기가 또 너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이제 토너나 스킨 같은 경우에 알코올 함량이 조금 들어있는 거를 쓸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피부를 제외하고는 알코올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을 하고 되도록이면 없는 거를 써라 라고 부탁합니다. 근데 막 요즘에 너무 많이 바르지 말라고 해서 기초 화장품 다이어트 이런 말도 있잖아요. 근데 사실 피부 욕심이 너무 많이 나니까 뭐 스킨, 노션, 에센스, 맞아. 아이크림, 영양크림, 수분크림 저만 해도 한 6개 정도 바르거든요. 많이 바르시네. 에바 씨도 좀 피부 관리하시느라 좀 많이 바르실 것 같은데. 그래서 유수분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그럴 수도 있겠네. 좋은 게 아니었네요. 저는 많이 줄였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바를 필요가 없다고 들어서 요즘 유행인 닦는 토너. 근데 알코올 없는 걸로 그걸로 이렇게 올려놓고 좀 닦고 그리고 에센스 크림 이렇게 해서 끝내요 저는. 간단하네요. 저는 그냥 세수 이제 클렌징 다 하고요. 그 다음에 그 수분 크림을 거의 묵 수준으로 올려요. 이렇게. 정말 두껍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저희 남편이 이렇게 보더니 묵이냐 뭐 이럴 정도로. 근데 저는 그거밖에 안 해요. 다른 거는 안 해요. 나름대로 잘 쓰시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화장품 다이어트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유수분 밸런스가 깨진 게 너무 많이 발라서인 것 같아요. 네, 보면 뭐 스킨 토너, 에센스, 앰플, 수분크림, 영양크림, 로션에다가 뭐 오일까지 엄청난 단계로 바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이제 너무 많이 바르다 보면 아까 얘기한 탈수 피부가 잘 됩니다.